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으실 겁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보험을 안 들었는데 공짜로 났어. 내가 응급실에 급하게 갔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는 다 나중에 웨이브해주고 공짜로 받았어. 내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응급차가 왔는데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보호자가 없이도 미리 치료를 해줬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써 미국은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교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와 주마다 각기 다른 복지 혜택의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 막연하게 들으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모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최저생활보조비, 국민연금, 장애인 지원과 은퇴 후 연금 이런 내용들로 복지 혜택을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아니면 장애를 입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SSI라고 해서 월페어를 받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이라고 하죠.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자의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아니죠. 회사에서 다녔었던 내용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나오는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있죠. Medicaid와 Medicare,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USC라고 해서 Medical Center나 County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미국 영주권자는 공공교육이 무료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은 학비가 면제가 되기도 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학교를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성인들은 타운마다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 학교죠. 를 통해서 어딧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낮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뭐 10달러에서 30달러인 보편적인 금액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학교 입학 전에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보조금, 저소득층에게 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스테이트나 카운티마다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섹션 8, 섹션 8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트 보조비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시니어 아파트,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노인 아파트죠. 퍼블릭 하우징, 저소득층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주택 보조금에 있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푸드 스탬프, WIC 무상 급식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달 식료품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식료품 쿠폰이 나오죠. 그래서 뭐 대부분 마트를 가셔서 줄을 서서 캐셔대 앞에서 보시다 보면 체크를 내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한국하고 똑같이 저소득층에게 식비 보조를 해서 학교에서는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WI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IC라는 Woman Infant and Children의 약자입니다. Woman, Infant and Children의 약자요. 산모나 신생아가 그리고 또한 영아, 이제 태어난 아이가 조금 성장하게 되는 영아 시기 때에 기본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주지마다 알아보시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회계,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북키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의 금액으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계층은 아주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중간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국민연금과 크게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 보조 프로그램이나 복지 혜택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국민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보장 혜택은 소득이 최하층인 사람들이 많이 받기에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으로 다양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7가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최하 저소득층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미국에만 있는 프로그램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OECD 국가와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이다 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7가지 종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기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에 정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푸드 보조 프로그램 같이 쿠폰을 받으시거나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이 좋은지, 얼마만큼의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이 우리 생활에서 문제점과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